금리 인상으로 0.5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이자 부담이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빅스텝 인상은 좀 이례적인 케이스다라는 걸 좀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빅스텝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좀 커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일단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이 기준금리에 대한 레벨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0.25%를 올리고 내리고 해요.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텐데 아장아장 걷는 느낌인 거죠, 그죠? 그리고 0.5% 인상을 하고 내리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나온 것처럼 빅스텝을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빅스텝 인상을 했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0.75%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이렇게 가요.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인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1%를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1%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울트라 스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텝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 베이비 스텝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게 됐었을 때는 금리가 올랐을 때 느끼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부채의 총액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요런 밑에 있는 것처럼 0.5, 0.75, 1.0 이렇게 올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올리게 됐었을 때 주는 부담이 한꺼번에 굉장히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아장아장 조심스럽게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베이비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유행어처럼 됐고, 사실은 이 베이비 스텝으로도 모자라서 어떤 식으로 인상하냐면 0.25 인상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0.25 인상하고, 0.25 인상한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또 0.25 인상하고, 이건 이제 좀 더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이렇게 가는 걸 토들러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기죠, 애기. 완전히 깐난쟁이, 이렇게 조금 갔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요 토들러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적게 인상을 하는 거고, 이 울트라 스텝이나 그레이트 스텝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기준금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금리 인하는 0.5, 0.75를 한 적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0.5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느끼는 부담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으로 했다, 사상 최초다 이러면 느껴지는 이 타이틀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는 충격 같은 것들, 이런 걸 봤었을 땐 좀 빅스텝이라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인터뷰를 해요.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번에 빅스텝 인상은 좀 이례적인 케이스다라는 걸 좀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도 네,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좀 큰데요. 요걸 한번 잠깐 보죠. 우리가 그러면 미국에서는 0.75%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0.5%를 올린다. 이제 요걸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양국 간의 성장이 어떤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면 0.75를 인상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성장이 미국보다 좀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0.5% 인상도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성장세는 이 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5% 인상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신뢰일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 인상에 대해서도 과연 그만큼의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채의 구조도 되게 중요해요.
미국은요, 어떤 부채가 많냐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도 조금 많은데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비중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크죠. 가계 부채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마켓을 공부한 게 04년도에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3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도에 1800조거든요. 6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1%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서 1% 올라가는 거하고는 일단 이자 부담이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0.5를 인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0.5를 인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재무관리를 잘할까? 가계가 재무관리를 잘할까? 당연히 정부죠.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할까? 가계가 잘할까? 가계도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금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관리에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는 재무가 뭔지 무슨 소리야? 이랬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앞을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플랜을 짜는 것들을 과연 할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0.5%가 이제 미국보다는 낫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0.5, 0.7로 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0.5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이 미국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은 3%를 주고 한국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2%를 준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 딱 터졌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제로금리로 낮췄고 한국은 0.5%로 낮췄어요, 금리를. 그런 다음에 한국은 먼저 작년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8월에 0.25, 그 다음에 0.25 올리니까 0.75가 됐겠죠. 한 번 더 인상해서 작년 말에 1로 끝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상해 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올해 3월 달부터 0.25로 올렸고 늦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월 달에는 0.5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0.7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을. 그럼 이제 따라잡게 돼요. 우리는 작년에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안 달려가도 되죠. 이 세게 달려가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게 됐었을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고요. 과거에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졌던 적이 있는데 바로바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바로 돈이 확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런 게 이제 시차를 두고서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요거는 좀 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